자, 그 한국에서 가장 화제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인 LJL 인터뷰 누나, 정확하게는 LJL 서브 MC인 매아님하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자기 소개하고 좀 이렇게 불린다는 걸좀 알고 있는지 좀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まず韓国で一番、話題になっている、韓国の他にもコミュニティの中で、話題になっている、LJL インタビュアーのお姉さんということで、正確には、LJL の MC 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メアさんのインタビュー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で、まずはそう韓国で呼ば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るかっていうことと、あと自己紹介も合わせてお願いします。日本では一応コスプレイヤーとグラビアのお仕事をメインでしてます。下月メアです。韓国でそういうふうに言っていただいてるのは全く知らなかったので、今回このインタビューのお話も、多分誰だろう、 LJL を多分見てくれてる方が、ケンジさんのツイートにこれメアさんだよっていうのをこう反応してくださってるので知ったんですけれども、なので全然韓国でその私のことが話題になってるなんていうのは全然知らなかったです。일본에서는 코스프레이어 겸 그라비아 아이돌로 활동하고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화제가 되어 있었다는 게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이번 인터뷰에 대해서도 그 어떤 그 LJL 팬분, 그 일본 팬분들 중에 그 김효우 기자님께서 그 매아님 찾고 있다고 그거를 반응을 해주셔서 그렇게 알게 됐고요. 한국에서 화제가 되어 있었다는 게 전혀 몰랐습니다. では, LJL でなさってるお仕事の内容をちょっと正確にもう一度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正確に、メイン MC にタケトさんという、芸人さんがいらっしゃって、で、それの一応、アシスタントという形で入らせてもらってるので、その試合に入るまでの、最初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説明を二人で進めたりだとか、あとは、試合が終わった後にちょっとインタビューも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メイン MC 분이 그 타케토 상이라는 분이 그 개그맨이신데 따로 계세요. 그분의 어시스턴트 MC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 하기 전에 먼저 그 설명하는 거를 둘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인터뷰도 조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서브 MC 제안을 받았는지 궁금하다고 그좀 일단 물어봐 주세요. では、どのようにして、その、サブ MC の、依頼が来たのかっていうのを、がちょっと気になってるので、教えてもらえますか？この仕事やるきっかけになったら、本当にマネージャーさんから、リーグオブレジェンドってゲーム知ってる？って電話がかかってきて、私は結構周りにゲーム、LOL やるゲーム、友達が多かったので、名前は知ってたんですけど、名前ぐらいな知ってますよっていうので、このお仕事の、なんか話があるんだけど、やってみる？やってみない？みたいな感じで言われて、じゃあちょうどゲームも始めたいと思ってたので、興味ありますっていう形で話が進まって、でも一応オーディションがあったんですよ。台本を実際に会場で読んでっていうオーディション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一応それも通ってアシスタント MC を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이번 일을 하게 된 계기는요, 그냥 그 매니저 분께서 그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LOL이라는 게임을 아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 LJ, 그, 아, LOL을 하는 그 친구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 정도는 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님께서 그 이런 일이 있는데 해보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딱 저도 그때 그 LOL이라는 게임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오디션도 있었어요. 그 대본을 읽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패스하고, 그 어시스턴트 MC로, 하게 됐습니다. 일단 게임 리그 MC다 보니까 좀 게임 내적인 지식도 되게 상당해야 될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방송을 준비하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게임리그の MC ということで、やっぱりそのゲーム内の知識とかも必要になってく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あたりはどのように準備されてますか？
そうですね。今でもまだわかんないことの方がむしろ多いんですけれども、何回もその試合を見返したりだとか、もう本当に言葉が、このゲームはまず難しくて知らないワードが多いので、それをもうネットで調べたりだとか、あとは自分もプレイしながら、あとは覚えてます。예, 지금도 모르는 것이 그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기를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예, 배우고 있고요. 그 사실 언어도가 영어, 게임 영어도 약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그리고 자기 그 본인도 플레이하면서 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방송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있었나요? では、以前からこういった放送には、ご興味を持たれていたんですか？こういう、インタビューですか？뭐インタ전체적으로 ビュー말씀하시는 거예요？네네네 방네 まあ、インタビューもそうですし、全体の放送のコンテンツについてですね。そうですね。配信だったりとかは、まあ、他のゲームだったりとか、まあ、YouTube とかもちろん好きですし、自分も、まあ、インスタライブだったり、最近は Twitch で自分もゲームしたりという配信も始めてるんですけども、すごいそういうのは興味もあるし、自分もやっていきたいなという気持ちはあります。방송이라기보다는 그 인터넷 방송죠. 네, 그런 것도 네,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게임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트위치에서도 예, 자기가 게임을 하면서 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런 일을 앞으로도 더 예, 하고 싶습니다. 그 MC분들 모습 보면 좀 하얀색의 커다란 책 같은 게좀 갖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에선 큐시트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본인이 뭐 개인적으로 뭘또 적어놨는 뭐가 있는지 한국에서는 큐시트라고 하는데 좀 뭔지 되게 궁금해요. 放送見てるとですね、何かこう MC の皆さん、白っぽいこう本のようなものを、持って MC をされてるのをちょっと見たんですけれども、あれっていわゆる韓国でいうところの Q シートみたいなものなんですかっていう質問なんですね。で、Q シートって日本語でも言いますかね？ Q シート初めてちょっと私は聞いそうたんでですすか。けど。タイムテーブルのようなものが書いてあるもののことを韓国で Q シートって呼んでなるはずるほど。な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ものですかって質問ですね。で、それと、ご本人がこう何かメモしたり、それともそういうメモしたりしたね、内容のものを持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という質問です。多分、まあ、呼び方は違う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まあ、台本で、その1日の、試合のスケジュールだったりとか、あとは、まあ、どこでこの部位が入りますという、そういう細かいのも書いた台本なんですけども、まあ、付け足しで喋ることがあれば、そこにメモしたりですとか、あとは、その試合の流れを、まあ、裏でずっと見てるので、質問したいなってところ、ことをそこに書いたりとかしてます。아마도 일본과 한국에서 그 부르는 그 명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그냥 대본이라고 하고요. 네, 그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은 하루에 스케줄이 우선 적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이 타이밍에 그 VCR 들어갑니다. 뭐 그런 거, 네, 그 비디오가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것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물론 그 자기 메모도 거기에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뒤에서 경기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생기면은 메모를 거기에다가 해요. 그 작년 LG의 써머결승전 때그 피자 배달부 시비를 코스프레한 게 되게 한국에서 화제였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진행한 거를 저도 보긴 했는데 그걸 좀 어떻게 하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요. 実は去年の、サマーのファイナルの時ですね、ピザシビアのコスプレをされてい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実は韓国でもちょっと話題になったんです。で、それが、なぜ、コスプレをやろうっていうふうになったのかっていうのを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このゲーム、まあ、お仕事が来て、で、周りにやってる友達もいたので、自分もプレイし始めたんですけども、まず、まあ、どこからやっていいかっては全然わからなかったので、好きなチャンピオンを見つけて、その、
チャンピオンでプレーしていこうって思って、そんな中でこういろんな海外の選手とかも友達が教えてくれて、スニーキー選手の写真を見せてもらったんですよ。それでいろんなコスプレをしてる選手がいるよっていうのを知って、その中でもピザシビアのコスプレがすごい可愛くて、まあ男性ですけど、すごいクオリティが高くて、あ、可愛いって思って、で、そのチャンピオン一回使ってみたいなって思って使って、まあ楽しかったので、私もいつか同じコスプレをしてみたいなと思って、まずはピザシビアの衣装を選びました。 우선 그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주변 친구들이 그 LOL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저도 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해봐야 될지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좋아하는 챔프를 만들어가지고 플레이를 해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생각을했는데그친구들이그해외에서도막그코스프레를하고있는선수가있다라고해가지고그때그스니키선수의그사진을보여줬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그코스프레를하고있는선수가있다라는걸알게됐고그중에그피자배달그시비아그코스프레가정말그퀄리티도높고뭔가남성이지만되게예쁘더라고요 네, 네, 네그래서예저도이챔프를사용하고싶다라는생각이들어서해봤더니정말재미있었어요그래서아저도언젠가이코스프레를하고싶다라고생각해가지고그거를선택했습니다그러면만약에결승전에서다시한번코스프레기회가온다면이제어떤코스프레를한번해보고싶으세요자기가본인이아는것중에서例えば次のファイナルとかで、またコスプレをやれるような機会があったら、次はどんなコスプレをや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ますか？そうですね。いろんなやってみたい衣装あるんですけど、ラックスの、バトルアカデミアの衣装はすごい可愛いなと思っていて、あれは一度でいいから着てみたい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私、お仕事でちょっと肌を黒く焼いているので、褐色キャラもやってみたいなと思いますね。キアナとかカルマとかもちょっとやってみたいなと思います。우선여러가지의상을좀입어보고싶다라는생각이있는데에저는락스의그배틀아카데미아라는그런그거를이렇게좀입어보고싶다해보고싶다코스프레해보고싶다라는생각이있어요그리고그저는이때문에약간선택을했어요그래서그런캐릭터도해보고싶어서예를들어서키아나나카르마같은 네, 그런캐릭터도한번코스프레해보고싶습니다그러면혹시그이제일단은이제 LJL 도이제플레이오프2라운드하고이제결승전만남은상태인데본인이그러니까올시즌일을하면서가장기억에남는순간이좀언젠가요LJL 뭐아또そうですね세미파이널과파이널을残すのみにな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今シーズン何か記憶に残っている試合などありますか記憶に残ってる試合結構、まあ、今回は最初からじっくりと見ることができて前回はオールスターからの参加だったので最初の方は見れ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まあ、知識も浅かったですしでも今シーズンは少しずつ自分でも分かるようなとこが増えてきたんですけど、どこだろうな。全部すごかったけど、やっぱり、私、今シーズンから、新しくできたチームの、SHG のチームに、すごい、結構、注目していたんですけども、負けちゃった試合が、やっぱり、記憶に残ってます。最後に、プレイオフに行けるかもしれなかったけど、負けちゃった試合があって、もうここで敗退っていうなった試合があって、まあ、すごい仲のいいチームだったのも、最初からこう見てたし、そうですね。なんで、ちょっと、私も、もらい泣きしてしまって、裏で、うるっと来てしまったりだとか、その、なんですかね、選手とコーチの関係性とかを、すごい間近で見れたので、その試合は結構記憶に残ってます。이번시즌부터는
진짜 처음부터 쭉 봐왔어요. 사실 작년에 합류를 했지만 작년에는 올스타부터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는 못 봤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지식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저도 그 게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많아졌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봐봤는데 정말 모든 경기가 대단했고, 예. 네, 그 어떤 게 있을까라고 잠깐 해봤는데요. 그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합류한 팀이 있어요. 그 소프트뱅크. 네. 그 팀이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합류를 했는데 그 팀을 아무래도 주목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팀이 그 진 경기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진짜 플레이오프를 올라갈 수 있을지 못할지, 예, 그게 갈리는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그 탈락을 해버려가지고, 네, 예, 그때 경기가, 네, 가장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친한 팀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뭔가 약간 좀 울컥했어요, 같이. 그래서 선수들이랑 코치님의 관계성 같은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더더욱 좀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면서 이제 도움을 준 사람은 좀 누구인가요? 그래도 좀 한국 팬들 모르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이제 레볼상하고 아이즈상은 아는데 다른 사람은 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건데 조금 그 방송하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수 있는지. 또 진짜 今回のこの 仕事を する中でこういろいろとこう助けてくれてる方たちのちょっと紹介をしてもらえたら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韓国ではレボルさんやアイズさんは結構有名で知ってる人も多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他の人っていうのが結構知らないファンの皆さんが多いんですね。なので一緒にお仕事してらっしゃる方をちょっと紹介し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 まずは、その、メインMCをやってらっしゃるタケットさんなんですけども、まあ、もともとがお笑い芸人さんをやってるっていうだけあって、いつも裏にいても、なんだろう、面白い話をいろいろしてくれます。ゲーム以外の話でも、まあ、今なんか、こういう活動やってるんだよねとか、今 YouTube やってて、どういうのが今、流行るかなとか、あとは結構共通の趣味でスニーカーが結構好きで、 私も好きなんですけど、そういう話をしたりとか、結構私緊張してることが多い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話ですごいほぐされています、気持ちが。 메인 MC분 얘기만 먼저 할게요. 네네네. 네. 메인 MC분이 타케토상이라는 개그맨 분이세요. 개그맨을 평소에 하시는 만큼 약간 좀 대기실에서도 정말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고요. 그 게임 외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앞으로 어떤 게 더 유행이 될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그 타케토상의 공통적인 취미로 그 운동화 모으기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사실 저는 항상 그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타케토상 덕분에 그 긴장이 예, 항상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이제 많은 선수와 했을 건데 조금 이제 네.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게 본 선수는 좀 누군지요? 다양한 선수의 인터뷰를 されてき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印象に残ってる選手の方はいますか？ 印象に残ってる選手、ちょっと考えますよ。いっぱい、あ、でも、私、今シーズンすごく、まあ、注目してるチームでもあ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戦国ゲーミングのボット・デュオの二人が、エンティ選手と一人前選手にインタビューした時に、二人とも普段からすごい仲がいいんですけど、エンティ選手もツイッターのアイコンにしている、ドラゴンボールのポーズがあるんですね。そのポーズを舞台の上でこうやってくれて、仲の良さをアピールしてくれたのがすごく、なんか見ていて可愛かったので、すごい、これは鮮明に残ってます。 정말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시즌 제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던 생고크 게이밍의 바톤 듀오, 그 엔티 선수랑 유토리모야시 선수가 있는데 그 두 분이 그 평소에도 되게 둘이 사이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그 트위터를 보면은 그
사진이 그 드래곤볼 사진? 그게 아 잠시만요. 이거 거예요, 이거 아닌가 이거? 아,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 포즈 사진이죠. 네네네. 그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뮤디에서도 해주셨어요. 아, 그게 귀여워가지고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다른 지역 리그 MC나 인터뷰 중에서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 대화 他の 海外の 지역기ですね. 네, 활동されてる MC やインタビューの方ってどなたかご存知の方いますか? あんまり名前とかまでは 私もそんなに他の MC の活躍あんまり把握できてないですね。いつも몰라도그냥어떤リーグのチームを보면알것같은데。ね、ちょ、く、모르신다고하는데요。잘모른다고。ね、く、해외リーグ는잘모른다고하네요。알겠습니다。그러면이제、좀 LJL 에서 MC 말고 좀 어떤 걸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MC 가 뭐 해설자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LJL の中で MC 以外にこう何かやってみたいことってありますか？例えば解説者だったりとか。わあ、解説。まあでも実況解説の方はこう毎回見させてもらってるんですけど、私は絶対できないなといつも思ってて、すごいもう頭の回転がすごいので、なかなか自分にはできないなと思ってしまいますね。どちらかというと私はなんか写真とか、撮るの楽しそうだな、選手の、なんかやっぱり舞台が近いところでしか見れない表情だったりとか、裏での選手の表情をも、なんか撮る写真、カメラマンとかやったら楽しいかなって思います。해설같은경우에는요、항상、그、캐스터분이랑、그、해설자분이랑、그、하시는거를、옆에서많이지켜보고있었는데、그、저는、네、절대로못할것같아요。정말、머리돌아가는게되게빠르고、네그렇기때문에저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하지만제가하고싶은일은그사진을찍는거그런게더재미있을것같다라고생각합니다그무대에서가까이에서볼때만볼수있는선수들의얼굴그리고그무대뒤에서에서만예보여주는선수들의그런표정들같은거를예찍을수있으면재미있을것같습니다자그럼마지막으로이제한국팬들에게자뭐한마디얘기하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자그럼마지막으로질문이날입니다한국의팬여러분께뭔가한마디부탁드립니다 LJL을보고계시는한국의팬여러분들늘감사합니다한국에서제가알려진것이정말감사합니다한국에서제가알려진것이정말감사합니다한국에서제가알려진것이정말감사합니다한국에서제가알려진것이정말감사합니다한국에서제가알려진것이정말감사합니다한국에서제가알려진것이정말감사합니다한국에서제가알려진것이정말감사합니다한국에서제가알려진LJL 보고계시는한국팬분들항상고맙습니다네제가한국에서그렇게알려져있다는게이번에처음알았고요정말기뻐요네그래서앞으로도더열심히공부를해가지고더그일본에서 LOL 라는게임을널리알려줄수있도록열심히할테니까응원잘부탁드립니다